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피부과 비용을 대줄 수는 없지만 우리 피부 개복치들도 맑고 깨끗한 민낯으로 보이는 파데프의 치트키입니다. 따뜻한 물과 XX의 환상의 조합으로 내 피부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걷어내는 느낌? 근데 이 XX은 묵직하고 막 흡수가 엄청 느리고 이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피부에 샥 올렸을 때 수분감이 착 느껴지면서 마무리감이 쫀쫀한 수부지들의 워너비 제형이에요. 원영아, 피부가 너무 예쁘다. 언니들은 어떻게 피부가 그래요? 아니 여긴 또 왜 맑고 깨끗한 거야? 피부과에서 집값 날리겠어요. 민낯으로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피부과 비용을 대줄 수는 없지만 깨끗한 피부처럼 보이는 방법은 완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피부가 예민하고 깨끗하지 않은 우리 피부 개복치들도 맑고 깨끗한 민낯으로 보이는 파데프리 치트키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 파데프리 하고 온 거거든요. 이거 파운데이션 아니고 파데프리예요 여러분. 진짜로 나 지금 이거 지금 파데프리템 바르고 온 거거든요? 그 전혀 파운데이션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꿀팁을 좀 전수해볼까 합니다. 우리 피부 개복치 친구들 파데프리 쉽지 않죠? 유튜브 따라서 너도 나도 좋다는 거 막 따라 사가지고 얼굴에 파데프리 해보겠다 막 치덕치덕 발라보면 햇빛 밑에서 거울 봤을 때 다 떠있고 부직포야 뭐야 막 여전히 빨갛고 칙칙하고 퍼석거리고. 맞죠? 저 다 이해합니다. 또 파데프리 하다 보면 커버가 너무 아쉬워서 팡팡 두들기다 보니 또 쿠션 하나 올리게 되고 컨실러 하나 올리게 되고 결국 파데프리 못하게 되는 거 알거든요 저도. 제 경험담이에요. 오늘 제가 파데프리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쁜 민낯을 또 뽐낼 수 있는지 등등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도 하고 이 봄 환절기에 쿠션 파데 올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데프리 하기 전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 왜 해야 하냐면요, 베이스나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철과 모공을 막 가려주지 못하잖아요. 피부의 결점을 커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각질 제거 대폐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피부가 오돌토돌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단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크림이나 뭐 선톤업 제품을 올리더라도 피부에 막 들뜨고 엉키지 않게 잘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라바 파하 아하 요 하영제 항상 말씀드리죠. 각질 제거의 4대장. 요거는 이제 보통 파데프리 할 때 낮에 많이 하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하거나 이렇게 미팅 가기 전에 파데프리 하거나 뭐 낮에 돌아다닐 때 파데프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낮에 그 하영제들을 사용해서 화학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는 거는 지금 추천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각질 제거 치트키 방법은 바로 세안 단계에서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해면 스펀지와 효소 파우더 세안제입니다. 세안할 때 순하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단 효소 세안제를 가지고 좀 물에 좀 개어요. 그래서 약간의 입자가 느껴질 정도로 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얼굴에 마사지를 해가면서 각질이 있는 부분 랄랄랄랄랄랄랄랄 굴려주고 그리고 해면 스펀지를 따뜻한 물에 익혀서 이 해면 스펀지가 굳어있던 게 이렇게 흐물흐물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이제 그걸로 마사지해가면서 피부결 방향대로 닦아주면서 얼굴을 부드럽게 세안해주시면 되는 방법인데요. 사실 지금의 주제인 파데프리든 뭐 베이스 쿠션 올리든 뭐든 너무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피부가 순하고 깨끗하게 각질 제거가 잘 됩니다. 따뜻한 물과 효소 파우더의 환상의 조합으로 내 피부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걷어내는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쿨링과 수분 충전입니다. 화잘먹 방법이랑 굉장히 상통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피부 개복치 친구들은 특히나 좀 피부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피부 열을 최대한 내려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집중해야 돼요. 아무래도 파데프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그 홍조 그리고 좀 몽골몽골하게 모공 속에서 하나하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유분감들 살짝 열려지는 모공들 이런 것들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외출 전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 열을 최대한 내려주고 살살 달래가면서 빨개진 홍조도 잡고 시간 지나면 망가지는 유수분도 잡아야 돼요. 저는 요즘 이렇게 완전 아예 열을 내려주는 쿨링 기능이 있는 순한 촉촉이 패드를 사용해서 얼굴에 붙여놓고 3분에서 5분 정도 팩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 토너 패드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깔끔하고 흡수가 빠른 워터 제형의 에센스 토너를 함께 사용해서 토너 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수분 공급해주면서 열도 내려주고 피부 진정이 왔다 진짜 이걸로 잘 되거든요. 이거 안 해주고 그냥 메이크업 올릴 때랑 이거 해주고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의 질감이 달라요. 꼭 3분에서 5분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유분감과 수분감이 적절하게 균형 맞춰서 느껴지는 로션 정도 제형의 수분 스킨케어를 소량씩 여러 번 바르면서 촉촉촉촉 피부에 먹여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아주 콩알에 소량씩 여러 번 이렇게 해주면 이 모든 단계가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데 최고 좋습니다. 유수분 밸런스 최고 좋아요.
톤업 선크림 이런 게 올라가 있는 지속력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기초 단계 치트키를 짧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 제가 민감성 피부분들도 본래 본인의 피부를 원체 그냥 깨끗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치트키 세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민감성 개복치 피부 미유들 저 다 압니다. 사실 미백 제품 굉장히 걸러내야 되는 제품 중 하나예요. 우리한테 맞죠? 미백에 그렇게 좋다는 비타민C 성분을 사실 우리는 쓰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비타민C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을 유튜브 4년가 하면서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로 추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안 했어요. 거의. 그런데 드디어 내가 이제 2023년에 영업을 제대로 해버릴 미백 세럼 하나 찾아왔습니다. 저한테도 완전 괜찮은 제품을 찾아왔어요. 우리 일단 이거 열심히 발라서 톤업과 선크림까지 프리해지는 그날까지 가볼 수 있도록 해봐요. 이게 뭐냐면 이 잡티 세럼이 이번에 스킨케어 맛집 그 셀퓨전시에서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토닝씨 잡티 세럼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봐요. 이 영상 이탈하지 말고 들어봐요. 광고 맞지만 들어봐요. 이거 진짜 민감성들이 쓸 수 있는 비타민C 세럼이라서 내가 이거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들어봐요. 이게 약산성 비타민C 세럼이고 저자극 진정 부스팅으로 만들어져서 민감성 피부, 개복치 피부들도 너 이제 비타민C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사용해! 이러고 나와버린 제품이에요. 제가 왜 이거 광고 찍겠다고 한 이유 아시겠죠? 자, 우리 계절 바뀌어서 점점 햇빛 눈치 보는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 자외선 눈치를 봐야 돼. 저는 사실 겨드랑이에 눈치를 제일 많이 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여름이 오니까 기미 잡티가 막 생겨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고민이실 거고 또 겨울에 은근히 기미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 미우들. 맞죠? 당신들. 내가 무당이죠? 겨울에 자외선이 또 엄청 세거든요. 또 여름이면 파데나 쿠션 올리면 더우니까 파데프리 하고 싶은데 기미 잡티, 뭐 트러블 자국 이런 것들 때문에 파데프리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비타민C를 우리도 한번 얼굴에 발라봐야 되는 시즌이 왔는데 이게 해결책이란 소리죠. 잡티 세럼의 경우에 좀 제형이 단단하거나 끈적이거나 되게 묵직하고 뭐 이런 제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토닝C 잡티 세럼은 묵직하고 막 흡수가 엄청 느리고 이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피부에 샥 올렸을 때 수분감이 촥 느껴지면서 마무리감이 쫀쫀한 수부지들의 워너비 제형이에요. 손등에 올렸을 때도 쫘르르르 흘러버리는 그런 여리여리한 제형인데 굉장히 수분감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잡티 세럼이거든요. 일단 향도 비타민 제품 특유의 막 공용 화장실 방향제 있잖아요. 그런 향이 안 나요. 그런 방향제 수트 향이 아니고 은은하게 상큼한 정도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 제형이. 마무리감에서 쫀쫀함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라서 많이 바르지 않는 이상 메이크업도 안 밀리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파데프리 톤업 선크림 바르기 전에도 그냥 사용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이 내가 조금 아쉬웠던 게요. 내가 이거 광고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실 리뷰 후기를 찾아보는 편인데 이게 그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제품이라 참고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친구한테 정말 멀끔하고 능력 좋은 못쏠 남자분 못쏠 남자분을 소개팅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비유찰떡. 근데 제가 제품을 벌써 이만큼 사용하고도 여기선 이만큼 사용했을 정도로 자주 손이 가고 정말 기미잡티 좀 흐려져 보겠다는 열정 뿜뿜한 마음으로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 세럼이라서 우리 여러분들도 써보고 우리가 리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여봐봐. 내가 이것도 받아왔다고. 셀퓨전시에서 이거 만들 때 잡티 세럼이나 비타민 함유 제품 이런 거 써보고 한 번이라도 자극감을 느꼈던 사람들 모아 임상실험 했던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대박이야. 얼룩덜룩한 기미, 잡티 균일도 개선에 도움,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짙은 색소 침착, 면적 개선에 도움, 피부 결광이랑 투명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이 실험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여기서 끌렸던 부분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 손상된 일시적 피부 진정 개선 부분이었어요. 뭐 진정까지 해줘. 또 여러 가지 한다. 아니 민감성인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또 안 끌리겠냐.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고 저희 엄마도 이거 열심히 써보고 계십니다. 제가 피부 결광이랑 볼 옆에 트러블 흉터 부위도 많이 옅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파데프리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놔서 약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파데프리에서도 기미 잡티가 좀 숨겨질 정도로 톤 개선이 된 것 같아. 괜찮지 않나요? 나 잠시만 자아도취 시간 좀 가질게요. 너무 괜찮다. 죄송합니다. 암튼 제가 이거 열심히 더 써볼게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써봤는데 더 열심히 써보고 이거는 한 번 더 후기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가 어렵고 구매가 망설여지는 잡티 세럼 유목민 미유들은 나중에 다시 영업당하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몇 개월 후면 셀퓨전씨가 내 영상 이거 잊어버리겠지만 재미포유랑 이거 일한지도 잊어먹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제품 계속 써보려고는 하거든요, 진짜로. 꾸준히 써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이거 출시는 4월 17일 날입니다. 올리브영이랑 그리고 셀퓨전시 자사몰에서 출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초신상이다 보니까 구매 메리트가 적으면 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요즘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또 똑똑한데 요즘 지갑 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브랜드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셀퓨전 씨도 좀 무리하게 빵빵하게 혜택을 준비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도 비타민 세럼, 뭐 이런 토닝 세럼, 잡티 제품 관심 있으시다면 우리 셀퓨전 씨 이거 사용해 보시길 정말 추천합니다. 자,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아. 정말 순하니까 저 한번 믿어보시고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구매해보시고 우리 셀퓨전 씨가 준비한 우리 민감성 분들을 위한 아주 최고의 제도 책임 환불제 진행까지 해주니까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준다니까 진짜로 한번 환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최고야 최고. 자, 이제 근본템 소개했으니까 찐찐 파데프리템들 추천을 해볼게요. 오늘 저도 파데프리 하기 전에 했던 작업인데 글로우 스틱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추천하거든요.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더블 코어 멀티밤 정샘물 물스틱 글로우인데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하시면 세라마이드 성분의 앰플앤 거 추천을 합니다. 얘네를 어쩔 때 사용하면 좋냐면요. 아무래도 피부 좀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파데프리 톤업 제품 같은 거 올리기 전에 수분크림 덕지덕지 또 바르기도 어렵잖아요. 묵직 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또 수분크림 너무 덕지덕지 꾸덕꾸덕 안 올리면 난 피부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건조해서 미치겠는 부분 있죠. 눈 밑이나 여기 인중 쪽이나 코 밑에 코 주변 이런 나비 존 그리고 뭐 이런 이마 쪽 이런 데다가 쓱 발라주시고 흡수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각질이 눌러지기도 하고 한 번 더 보습이 아주 얇고 쫀쫀하게 보습 코팅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이거 글로우 스틱 같은 거는 여기 광 났으면 하는 부분에 살짝 발라주면 피부 결광이 조금 더 연출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파데프리템에서 우리 베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톤업 선크림을 바르시면 되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세 가지 쓰고 있는데 살짝 이 칙칙함만 가려주고 나는 햇빛? 미세먼지까지 어떻게 막아보고 싶어 이러면은 셀퓨전 씨 토닝 선스크린 추천합니다. 약간 핑크빛 톤업이 되는 약간 세미매트해지는 제형의 톤업 선크림 제품인데요. 피부 톤이랑 균일도랑 투명도 개선 테스트 완료된 미백 관리를 해주면서 쓸 수 있는 톤업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모사체 흡착 방지 테스트 완료된 톤업 선크림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봄, 여름에 쓰기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 요거는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난 이렇게 피부톤도 살짝 커버를 해주고 싶은데 또 너무 톤업 선크림 그 특유의 텁텁함이 싫어. 왜냐면 건조하거든.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넘버제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입니다. 요거는 진짜 반투명한 글러 톤업이 되는 그런 파데프리템이에요. 세 가지 템들 중에서 가장 커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파데프리템이고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얇은 커버 톤업을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파데프리 꿀 치트키템인데요. 내가 사실 이런 걸 아무리 올려도 여드름 자국이나 정말 진한 흉터, 기미들은 안 가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데를 바를까? 나 쿠션 바를 걸 그랬나 보다. 더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안정을 취하시고 바로 요 컨실러 펜슬을 이용을 하세요. 컨실러 펜슬들이 완전 민낯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미끌미끌거려서. 근데 그래도 요런 톤업 선크림 제품들 사용해주고 그 위에 얘네로 올려주면 착착 잘 달라붙거든요. 그냥 요렇게 위에다가 점 찍듯이 너무 간편하게 이 컨실러 펜슬로 가렸으면 하는 왕큰 흉터, 왕큰 여드름들만 아주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실 수 있어요. 국소 부위에. 그래서 요런 컨실러 펜슬 집에다 두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더 연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파데프리 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파데 발랐을 때보다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파데프리 방법을 좀 잘 소개해드렸나 싶네요. 우리 미우들 오늘 제가 완전 근본템부터 기초 케어 꿀템 그리고 파데프리 치트키템까지 완전히 소개를 해봤는데 영상에서 좀 유익하셨나요? 미백에 관심 있었던 민감성 미우들이 이 영상에 꼭 도움을 받아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 많은 제이미 보육 감당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